안녕하세요, 희대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 앵무새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접어볼게요. 앵무새를 일단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늘 접어야 되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먼저 접어준 상태에서 또 대각선으로 이제 삼각형을 또 접어줘야 되네요. 양면으로. 자, 좀 잘 안 보이니까 손톱으로 누르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확실한 선명한 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종이를 이렇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를 잘 접어야 되더라고요. 종이접기를 몇 번 접어보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접어보세요. 저는 그게 완전 깔끔하게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접어보도록 합니다. 네, 삼각형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다시 또 접기 전에,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접도록 할게요. 맞춰서 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 머리가 잠깐 출현을 했네요.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서 봐야 보이기 때문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바늘 접어야 되는데 잘 안 맞네요. 왜 그러지? 넘어갔구나. 찢어졌어. 왜 찢어져? 왜?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살렸어요. 자, 이렇게 접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여기도 접어야 되네요. 어쨌든 여기도 한번 접습니다. 그럼 애초에 한번 두 번 접으라 그러지. 이게 색종이가, 그러니까 이거 베테랑들은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저 같은 초보들은 접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딱 됐어요. 지금 그러면 3번에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요?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인 것 같네요. 네. 아,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접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걸 아래로 내리래네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릴 상태에서요, 이 부분을 잠깐만 양면으로 왔다갔다 와리가리 할게요. 와리가리 해서 자, 선이 보이게.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으래요.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눈깔처럼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접지 말고 여기서만 살짝쿵 접으라네요. 이렇게 살짝쿵. 야, 씨,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냐 이게 접는 게. 자, 이렇게 살짝쿵. 얘가 여기 만나는 데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딱 만나는 데까지 접어줍니다. 이렇게 오우, 작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다음에 바늘 접어주라네요. 바늘 접어줍니다. 그럼 앵무새 발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 머리인 것 같아요. 그쵸? 지그재그로 접으래요. 일단은 얘를 안으로 내렸다가 일단은 뭐 설명서대로 일단 접고 있어요. 일단은 안으로 내리는데 왜 안 되나요? 제대로. 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저 한 이만큼 접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조금만 접어서. 7번이 8번처럼 돼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게 더 아래로 이렇게 완전 접혔다가 이렇게 완전 접혔다가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완전 접혔다가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되네요. 8번처럼.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주네요. 종이 접기도 하다보면 늘 거예요. 늘 건데 제가 좀 안 늘어요. 너무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죠? 이쯤 이 정도쯤 이 정도쯤 이 정도쯤 이 정도쯤으로 해서 접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이 완성이 됐고요. 9번으로 다시 고개가 절로 어떻게 꺾이지? 저기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는 건가 본데, 그냥 이렇게 접으세요. 절로 가든 8번 모양이 지금 보면은 양쪽으로 가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몸뚱아리가 있죠. 얘를 위로 올리래네. 여기를 이런 이만큼 접힌 만큼 다시 위로 올리래요. 저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얘는 또 접힌 만큼 또 접어요. 일로. 와, 이 난이도 보소. 아,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몸통이. 아, 꼬리가.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얘를 또 접었던 만큼 올려주고 얘는 또 접었던 만큼 다시 접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접고 올리고 접으면서 여기가 딱 고정이 되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9번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접어주고 약간 아래로 가게 약간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펼치면서 펼쳐주면서 얘를 아래로 꺾어주면 앵무새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쉽죠? 앵무새의 눈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가 눈이, 여기가 불이고 여기가 눈이겠죠? 여기가 눈일 거예요. 그쵸? 앵무새가 완성이 됐어요. 좀 어렵긴 한데 얘도 풀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얘도 풀로 가운데를 다리를 싹 발라 줘서 붙이면 되겠고요. 여기도 싹 발라서 붙여주면 싹 안 펼쳐지고 앵무새가 완성이 됐습니다. 쉽죠? 아이고, 좀 떨어지네요. 좀 꽉꽉 누를게요. 자, 이렇게 앵무새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앵무새 보이시나요? 앵무새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앵무새가 간단하죠. 참 진짜 간단해요. 이런거 제가 많이 안 접어봐서 그렇지 간단하게 앵무새가 완성이 됐습니다.